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오전 9시 1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뭐 여러분들한테 그 약속을 드렸듯이 그 이번에는 노자 이번 시간에는 그 최진성 님이 쓴 책을 리딩하면서 좀 그런 리딩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최진석이라는 분을 잠깐 여기에 그 읽어보면은 서강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중국 흑룡강대학교를 거쳐 북경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삶의 지혜와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그런데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그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였었는데 지금은 퇴직했다 그래요. 퇴직해가지고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그 고추장으로 유명한 뭐 순창 고추장 아시죠? 그 순창인지 하여튼 그 지역으로 내려가 있다는 그 뭐 EBS인지 하여튼 그 TV에 나오는 방송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기자가 그 고향에 내려가 있는 최진석 전 교수를 만나는 그런 방송을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인문 과학 예술 분야 국내 최고 석학들이 모인 인재 육성 기관 건명원의 초대 원장을 맡고 있다. 그 인문학을 그 강의하는 그런 건명원이라는 그런 그 단체가 있다래요. 거기에 초대 원장을 맡았다는 것이고, 지은 책으로는 나는 누구인가, 공저,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인간이 그리는 무늬, 노자의 목소리를 듣는 도덕경 등이 있고, 노자의 소, 중국 사상 명강의, 장자 철학, 노장실론 등의 책을 해설하고 우리말로 옮겼다.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은 인문학에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동과 감동을 자아낸 EBS 인문학 특강을 기반으로 엮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문학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인문적으로 사고할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건 알려지지 않았던 노자 철학의 탄생 과정을 비롯해 현대인에게 필요한 인문적 사고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역사적 사건을 통대로 흥미롭게 풀어냈다. 이 책을 통해 생각의 틀을 깨는 정신적 자유를 회복하고 진정한 덕성과 행복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서론적인 그런 글입니다. 그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방이 약간 그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후덥지근해서 에어컨을 지금 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혹시 그 잡음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가동 중이니까 에어컨 돌아가는 잡음이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이 최진성님은 내가 그 EBS인가 하여튼 그 EBS에서도 내가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도 그 최진성님이 많이 그 나와서 강의한 걸 봤습니다. 유튜브로 봤는데 이분이 논리가 아주 그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철학이라는 걸, 이분이 그 전공이 철학인데 철학에 관해서 여러분들 그 철학이라고 하면 생소한 것으로 생각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철학이라는 거는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학 이상을 가야, 대학원을 가야 철학이란 학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철학이란 것을 전혀 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철학이란 학문을 굉장히 그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철학이 어떤 특성의 학문인가를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철학 말고 논리학이라는 또 학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학문을 연구한 때
학문을 연구하려면 그 논리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 논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걸 또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것이 논리학인데, 이 논리학과 철학은 말이죠, 약간 좀 그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할까, 그렇다고 난 느낍니다. 이건 뭐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사람은 여기에 그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철학을 전공한 분들은요, 이 철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그 사유,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을 사유라고 하잖아요. 이 사유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이 논리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이 체계적으로 이 논리를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철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그 우리말로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썰을 푼다고 하잖아요. 썰을 푼다. 어떤 얘기를 풀어나갈 때 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보다 굉장히 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철학이라는 건 이 인간의 사유, 인간의 생각하는 거를 굉장히 이 논리적으로 엮어나가는 그런 체계를 습득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이 썰을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논리적인 체계로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최진석이라는 분도 이 철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으니까 상당히 이 생각하는 걸 이 논리적으로 이 엮어나가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교육이 그거잖아요. 사지선다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고 하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게 전부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물음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자의 철학은 노자의 철학 사상이 뭔가? 뭐 무의자연이다, 무엇에다, 이렇게 쭉 네 개의 답을 이제 1, 2, 3, 4로 지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동그라미로 선택하는 겁니다. 답을 모르면 이 연필을 또르르 굴려가지고 이제 연필을 굴려서 이제 또 선택해서 점을 친다고, 점을 쳐서 그러니까 답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게 바로 이렇게 사지선다형 객관식 교육을 가장 그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이 학교에서 이 시험을 칠 때 노자의 철학이 뭔가 하면은 예, 자연무의 법칙 딱 이렇게 택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학 공식으로 읽듯이 달달달 노자는 자연무의 법칙, 자연무의를 주장했다. 노자는 자연무의, 노자는 자연무의, 뭐 이렇게 달달달달 외자 외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딱 1, 2, 3, 4 번호가 나오는데 1번이 노자무의가 나왔거든. 그럼 1번을 택하면 정답이야. 이런 식의 교육을 철학자들은 가장 경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수학 공식에 의듯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정답을 선택하는 거, 그거를 이 철학자들은 가장 경멸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철학이라는 건 이 자기가 생각하는 사유를 이 논리적으로 썰을 푸는 게 철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이 논리적인 그 얘기를, 자기만의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만의 이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수학 공식이듯이 달달달 외워가지고 네 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 이거를 제일 그 철학자들은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동안 내가 그 책갈피 해놓은 이 이북인데요,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북을 내가 그 책갈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춰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러 번 말이죠, 이 제가 책 한 권을 구입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보는 그 유튜브에서 전부 다 리딩, 책 한 권을 리딩을 한다, 그거는 그 저작권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저히 그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리딩한다고 해봐도 극히 일부분만을 리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 그 내가 그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렇게 그 내가 리딩해야 될 부분을 미리 그 책갈피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논어팔일에서 계시라고 하는 대부에 대해 마당에서 팔일무를 추계하니 이것을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참아내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대부의 위치에 있는 계시가 자기 집 정원에서 대오를 이루어 춤을 추게 하고 즐기는 것을 본 다음 매우 불쾌해하면서 이보다 더 참고 보기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지요. 일문은 제례 때 그 제례가 갖는 위치에 맞게 합당한 권위를 표현하도록 만들어 추는 춤입니다. 그래서 8일문은 종횡으로 8명씩 64명이 대오를 이루어 추고 6일문은 종횡으로 6명씩 36명이 추죠. 이 춤의 규모는 계급이나 직위에 따라 다른데 천자는 8일무, 천자 밑의 제후는 6일무, 대부는 4일무, 그리고 사는 2일무를 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자가 지위와 계급에 정해진 행동양식을 따르지 않고 참남하는 것, 즉 윗사람의 행동양식을 아랫사람이 함부로 취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계시는 대부입니다. 대부라면 마땅히 사일무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단계나 건너뛰어 천자가 누리던 팔일무를 즐기고 있어요. 천자와 대부 사이 엄격한 신분 격차가 구체적 상황 속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심하게 훼손됐음을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종법제를 바탕으로 형성된 정치구조 속의 지배, 피지배 관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논어 계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공자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있을 때는 이념과 교화체계, 군사결정권이 천자로부터 나오는데 천하가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제후로부터 나온다. 이런 핵심적인 의사결정권을 제후가 행사하면 대개는 10대 이내에 망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고 가신인 대부가 행사하면 5대 안에 망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고 그 밑에 배신들이 국가의 명령을 집행하면 3대 안에 망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천하가 잘 다스려지면 정사가 대부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있다면 일반 백성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않는 법이다. 공자는 아마 당시 정치는 이미 천자와 제후 사이, 제후와 대부 사이, 심지어는 천자와 대부 사이에 존재해야 할 엄격한 구분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 구도가 깨진 상황을 공자는 잘 다스리지 않는 상태, 즉 천하무도한 상태라고 했어요. 공자 눈에 비친 당시 정치 상황은 이 안정적인 이분 구도가 깨져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많이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책은 그 노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자의 얘기를 하면서 노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자에 관한 얘기도 잠깐 곁들여서 하는 것이죠. 원래 그 노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책이. 그래서 보면은 그 그, 뭐, 아까 그, 얘기했던 거는 그, 뭐, 잃어버리시고, 다시 다른 페이지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책에는 상당히 그, 최진석님의 그 생각이
아주 그 보석 같은 얘기가 많이 숨겨져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책을 뭐 전부 그 리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그 보석 같은 얘기들을 전부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그 읽어보시려면은 서점에서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책을 구입해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 리딩하는 것은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니까 뭐 최진석님의 그 생각을 뭐 극히 일부분을 리딩해가지고는 최진석님의 생각을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진석님이 사유하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그 알아보려면은 이 책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에 보면은 무소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최진석이라는 분은 그 노자 얘기를 하면서 여러 그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는데 여러분들 그 법정 스님 있잖아요. 법정 스님이 뭘 주장했습니까? 무소유를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법정 스님이 이제 무소유를 평소에 주장한 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느 한 기독교 목사가 이 법정 스님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쓴 책을 내가 또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법정 스님을 비판한 그 글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법정 스님은 해외 여행도 많이 했다. 그래서 뭐 인도의 그 불교의 그 성지 순례도 하고 또 뭐 그 유럽도 여행을 하고 그랬다. 그런데 그 해외 여행을 할 때는 뭐 노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호텔에 들어가서 비싼 호텔비를 지불하고 여행을 했다. 그러니까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고 교통비를 지불하고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비행기 싹스를 지불하고 여행을 하다가 또 날이 저물면 그 비싼 호텔에 가서 숙박을 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소유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 사람이 무소유를 주장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법정 스님을 비난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최진석님은 다른 무소유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유라는 것은 뭐 어떤 재물이나 이거를 갖는다는 그런 뜻이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 어떤 재물이나 물건 이런 거를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를 읽어보십시오. 무소유라는 말은 재산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떤 형상을 지어서 그것을 진짜로 정해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버린 버스를 두고 아이고 저건 내가 탈 버스였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 버스를 아예 내가 탈 버스로 규정하는 게 소유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소유란 개념을 어떤 물건을 갖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 그 생각대로 어떤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어떤 생각의 형상을 지어가지고 그 형상에 집착하는 행위가 바로 소유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 그 어떤 생각의 형상에서 그 집착을 벗어나는 행위가 바로 무소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냐 무소유냐는 어떤 물건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런 그 차원이 아니고 생각에 집착을 하느냐 그 집착한 생각을 벗어나느냐 그게 바로 소유냐 무소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최진석님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린 버스를 두고 아이고 저건 내가 탈 버스였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 버스를 아예 내가 탈 버스로
버스로 규정하는 게 소유주적 태도입니다. 아, 버스가 왔어. 근데 그 버스를 놓쳤어. 놓치면 아이고 저 차가 내가 탈 버스였는데, 어? 이렇게 생각에 집착을 하는 게 소유적 태도다 이거라는 겁니다. 응? 이와 다르게 다가오는 버스를 어떤 가치론적 의도도 없이 버스 시간표에 따라 그냥 무심히 타고 타는 것이 무소유의 태도이죠. 그러니까 언제든 버스 하나를 놓치면 다음 버스가 시간이 오면 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냐 저 버스냐 집착을 하지 않는 게 그게 무소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진석 님이 얘기하는 그 무소유라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것을 내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 어떤 생각에 집착해서 어떤 생각에 관한 집착을 하느냐 그거는 소유하는 거고 집착을 벗어나느냐 이건 무소유라는 것이죠. 최진석 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버스를 어떤 가치론적 의도도 없이 버스 시간표에 따라 그냥 무심히 타는 것이 무소유의 태도이죠. 버스가 움직이는 시간표 그대로를 받아들일 뿐 거기에 자신의 뜻을 개입시키지 않는 자세 이것이 바로 사실론적 태도입니다. 버스는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요약하자면 사실을 자기 생각의 틀에 가두는 게 소유입니다. 아, 그러니까 최진석 님이 주장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어떠한 사실을 자기 생각의 틀에 가두는 게 소유라는 겁니다. 어떤 자기의 인식 체계에 가두는 것, 그것이 소유라는 것이죠. 사실을 소유의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적 시선과 세계의 실상은 잘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실을 소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결과는 고통만이 올 뿐이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착하는 소유적 시선과 세계의 모든 현실은 맞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거죠. 맞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도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데도 자신이 뜻을 고집하여 관찰시키려 하는 것이 집착이죠.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그 집착으로부터 업이 쌓이고 결국 윤회의 틀에 갇히게 돼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실상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실상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실상은 이 세계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넓고 깊은 철학체계를 세운 철학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매우 단순한 깨달음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단순한 깨달음은 매우 근원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한 철학자가 가진 전체 체계의 기초로 작용합니다. 공자의 언행에 관한 수많은 기록이 그 두꺼운 논어 안에 가득하지만 그 책 내용의 전부는 공자의 근원적 깨달음의 다양한 표현입니다. 공자의 깨달음을 논어에 나오는 내용과 당시 시대의식을 분석해서 유추해보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사람인 이유는 사람에게 있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가 신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는 이 주장은 당시 조건에서는 매우 혁명적인 깨달음이었죠. 신이 가지고 있던 인간 존재의 근거를 인간이 뺏어와 인간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가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고 할 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존재 조건이며 본질이 됩니다. 공자는 그것을 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자가 주장하는 인, 여러분 유교에서는 말이죠. 인의 예지를 주장합니다. 인의 예지. 그 중안에서도 인을 중요시 여기, 이게 예와 인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인간인 이유가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고 한다. 아, 그것이 바로 공자의 인사상이다 그죠. 이거는 그 즉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그동안 그 사람들은 인간이 인간인 이유가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자가 나타나서 그것이 이 인간이 인간인 이유가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존재의 근원, 존재의 이유, 그것이 오로지 인간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가 말하는 인의사상이라는 건 오로지 모든 세계의 중심은 인간에게 있다. 이런 얘기와 일맥상, 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처의 말씀과 해석들은 모두 그 방대원 대장경에 이것도, 여러분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략하도록 하고, 다른 페이지로 2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역에서 말하는 관계론, 이제 주역이 보여주는 관계론을 한번 볼까요? 철학에서 이 세계를 보는 기본 시각은 범주, 즉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 세계를 보느냐가 그 철학의 근본적인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죠. 주역은 이 세계를 반대되는 두 계열의 상호 연관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노자와 같습니다. 주역의 시각으로 볼 때 한쪽은 여성적인 세계, 다른 한쪽은 남성적인 세계이니 이 세계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상호 연관인 것입니다. 여성적인 부분을 음효로 표현하고 남성적인 부분을 양효로 표현합니다. 음효와 양효 사이의 관계로 표현된 이 세계의 다양한 형식을 드러낸 효의 집합적 표상을 괴라고 합니다. 하나의 괴는 여섯 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고 주역에 따르면 이 세계의 모든 존재와 변화는 음과 양이 상호간에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들고 하나가 나아가면 하나가 물러나는 관계의 유동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그 주역은 주역은 그러니까 그 주역은 그 주역의 세계는 뭡니까? 그 음과 양으로 표현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음효와 양효로 표현되는 세계죠. 그래서 음효와 양효가 이렇게 만나서 괴를 이루고 그 괴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우주 만물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거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 뭐 이거는 최진성 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곁들여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 디지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이제 예전의 것은 아날로그로 대부분 통칭하고 디지털이라는 게 뭡니까? 디지털이라는 건 1과 2로 표현되는 게 디지털 세계거든요. 그 옛날 아날로그 시대는 말이죠. 이렇게 1과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진법으로 나간 세계가 아날로그 세계입니다. 이 10진법. 그래서 1, 2, 3, 4로 나가가지고 열이 되면 또 그 배가 열이 축적이 되면 20으로 발전이 되고 20이 축적이 되면 또 40으로 발전이 되고 이렇게 열이 축적돼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 그거를 이제 그 아날로그 세계라고 하고 디지털 세계라는 건 이진법의 세계입니다. 0과 1 또는 1과 2로 그러니까 단 두 개의 세계로 이제 계속 변화를 이루면서 나가는 게 디지털 세계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역에서 말하고자 하는 음효와 양효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지금 현대에 디지털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내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이라는 것은 1과 0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진법. 10진법이 아니라 이진법으로 표현되는 것이 디지털 세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주역에서는 음과 양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음과 음효와 양효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 현대의 디지털과 흡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의 그 이진법적인 디지털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다 이런 내가 생각을 했다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주역의 이치로 보면 이 세계가 양기로만 가득 차 있는 달이 4월입니다. 순전히 양의 기운으로만 되어 있다고 해서 음력 4월을 순양지절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4월을 나타내는 괴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역은 이처럼 음과 양의 관계로 이 세계를 설명합니다. 불교에서는 최진석이라는 사람을 인연이라는 관계로 되어 있다고 하겠죠. 주역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저를 음과 양의 관계로 되어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세계에서는 음과 양 그렇게 이진법적으로 설명한다고 하죠. 불교에서는 최진석이라는 사람을 인연이라는 관계로 설명하지만 주역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음과 양의 관계로 설명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주역에서는 음과 양의 관계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포함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죠. 음과 양이 상호 모순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원리를 그려놓은 태극도는 음과 양이 S자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하여튼 구체적으로 계속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 동양철학에 관한 주역 뭐 이런 얘기만 했는 공자 주역 이런 얘기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노자 이 책이 그 노자를 얘기하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노자를 얘기하면서도 이 서양 철학도 이 최진석이라는 분이 이 논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책을 들춰보니까 굉장히 보석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그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들을 읽어봐야 그 일반 그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략하는 겁니다. 생략하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부분만을 내가 추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최진석님의 심층적인 그런 그 생각을 알아보려면은 그 반드시 서점에 가서 이 책을 구입해봐라. 그러면 그 이 책에 들어있는 보석 같은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리딩만 들어봐가지고는 이 보석 같은 생각을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은 리딩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그 어려운 부분 특히 아주 그 깊은 심층적인 부분을 알고 싶은 분은 반드시 이 책을 구입해봐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자 사상의 기본은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응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질서를 노자는 도라고 일렀지요. 노자는 세계를 유의 영역과 무의 영역으로 나누고 이들의 꼬임으로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노자 사상에서 무와 유는 공존하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선후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부터 이것이 왜 현대적인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흔히 동양철학이라고 하면 오래된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루는 텍스트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동양철학은 신흥학문이에요. 철학이라는 번역어가 동양에 들어와 학문으로 본격 진행된 것이 1847년부터입니다. 이게 철학이라는 그 언어가 동양에 들어와서 학문으로 진행된 것이 1847년부터라고 하니까 상당히 오래됐네요. 상상외로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신정변 우리나라 조선의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한 30년 전에 벌써 이 철학이라는 그 용어가 동양에 들어와서 학문으로 진행됐다 이런 얘기니까
상당히 오래. 갑신정변이 1884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있기 전에 32여 년 전에 벌써 이 철학이라는 번역어가 동양에 들어와서 학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847년 일본 학자인 니시 아마네가 필로소파이라는 단어를 철학으로 번역하면서 철학이라는 말이 동양의 학술계와 사상계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철학이 하나의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의 하나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동양 철학은 동양의 오래된 사상적 자료들을 철학적으로 다루는 학문인데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이라는 분야의 학문이 사실상 동양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철학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상적인 내용들은 있었지만 철학이라는 독립적인 방법론으로 생각의 틀을 건립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동양이 철학을 받아들이던 시대적 분위기를 먼저 살핀 후 철학이란 무엇인지 이것이 노자를 이해하는 데 왜 필요한지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양에서는 오래전서부터 뭐 노자니 공자니 뭐 순자니 맹자니 해가지고 이 철학적인 그 사유들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학적인 사유들을 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이 철학이란 학문으로 다루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사상이라는 것 차원에서만 다뤘지 철학이란 그 학문적인 그 학문적인 용어로 학문적인 틀로 설명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847년부터 철학이란 그 개념이 서양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때서부터 이런 그 고대 동양 사상들이 이 철학이란 학문으로 설명이 되고 해석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부분은 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유의 전통 사상을 최고로 발전시키니까 장자의 주석을 단 곽상이란 철학자입니다. 곽상은 독화론을 펼쳤는데 그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적 존재들은 완결된 존재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모든 개별적 존재들은 각자의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성을 근거로 모두 자발적 변화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성을 충족시키는 것을 자유로 이해했습니다. 그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참 보석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리딩한다는 건 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다 리딩한다는 것은 우선 그 저작권법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 생략한 이 참 보석 같은 얘기들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위대함, 노자 사상의 기본 구도는 이 세계가 두 대립면의 꼬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무상생이죠. 유무상생을 도라고 글자로 표현하고 일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일은 스테인리스 젓가락처럼 생겼다기보다는 새끼줄처럼 생겼습니다. 이제 그 도덕경 제39장을 읽으면서 그 뜻을 좀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책갈피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또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만이 흔들린다. 노자는 산 것은 부드럽고 죽은 것은 뻣뻣하다고 말합니다. 태풍이 거세게 불어 모든 나무가 서 있기는 힘든 듯 흔들릴 때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그 나무는 분명히 죽은 나무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야 흔들리고 살아있는 것이라야 부드럽습니다. 노자가 볼 때 마음속에 하나의 기준을 갖는 것, 전체 사유가 하나의 이념으로 묶이는 것이 뻣뻣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념을 가지면 뻣뻣해지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노자는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죽은 것은 뻣뻣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이런 개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부드러워야 된다. 죽지 않은 사회가 되려면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 부드러운 사회가 유지되려면 여러 사상이 이제 공존한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사상으로만 묶인 사회는 뻣뻣해진 죽은 사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내가 그 이런 거는 다음에 또 내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전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그 노자의 논리가 그겁니다. 반어법. 역설적인 논리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 역설적인 논리로 된 게 맞습니다. 내가 전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나무는 바람이 불면 그 튼튼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버티고 있다가 한순간에 팍 꺾어집니다. 그러나 갈대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휘어져.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휘어집니다. 바로 그런 연약함 때문에 갈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고목나무는 튼튼하게 버텨있다가 한순간에 대깍 부러지지만 그 연약한 갈대는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생존한 것입니다. 이런 그 역설적인 논리를 노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처음으로 제1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나온 게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뭐 말장난이냐? 여러분들 여기에는 뭐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도 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건 최진석님의 얘기 생각이 아니고 내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언어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언어를 부정하느냐? 이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언어라는 것은 말이죠. 내 이 개인적인 이제 철학적인 사유를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차선책으로 언어라는 걸 사용할 뿐이지 언어라는 게 만능적인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게 언어일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다는 것이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 언어라는 틀에 이렇게 가두게 되면은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거나 본래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게 허사하다고, 아, 허다하다고죠. 그러니까 언어의 틀에다 갇히지, 가두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언어의 틀에다 가두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언어를 초월하는 개념이다 그거예요. 언어를 도라는 것은 언어를 초월하는 개념이라서 도라고 그 언어의 개념에 이렇게 가두게 되면은 그건 이미 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이 모든 그 도에 대한 그럼 도냐 도가 뭐냐 뭐 이런 식의 또 질문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언어의 틀에다 가두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이미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언어의 틀을 초월하는 게 바로 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여기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첫 글자는 학, 도덕경의 첫 글자는 도입니다. 공자와 노자가 일부러 그렇게 배치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각자 자신의 사상을 펼치는 데 매우 혹은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글자들이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자가 인을 인간의 본질로 파악하고 자신이 철학을 전개하는 한 가장 보편적이거나 이상적인 단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앞에서 비교적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그 보편적인 규제 단계가 바로 예의고 그 보편적 이념을 몸으로 채워내는 가장 성숙된 인격이 바로 성인이나 군자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책에서 인간은 예의에 도달하거나 성인 혹은 군자의 상을 자신의 몸소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완수할 수 있으려면 각자는 모두 예, 성인 그리고 군자의 예, 이념이나 행동 양식을 자신이 도달해야 할 목표로 정해서 그것을 모방하고 반복 훈련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자의 철학에서는 학과 반복 훈련을 뜻하는 습이 사명 완수의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지 자연은 장구하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천지는 장구합니다. 천지 자연이 장구하게 유지되는 일은 아마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성취 가운데서 가장 큰 성취겠죠. 노자는 이 천지 자연의 장구한 전개를 무불위라는 경지의 가장 훌륭한 예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이 천지 자연의 장구하게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자기 자신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으로 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첫머리도 내가 얘기했듯이 이 최진성님은 북경대학에서 이제 그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라서 그 중국의 그 공자라든가 노자 이렇게 중국 철학에 상당히 그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북경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중국에 관 중국의 동양 철학에 관해 상당히 그 아주 도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걸 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제 대강 이렇게 그 살펴봤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최진수 내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그 최진석님에 관해서 이렇게 그 최진석님의 쓴 책을 리딩해봐야 전체적인 그 최진석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 자꾸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봐야 이게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꼭 서점에 가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이게 뭐 종이책도 있고 또 이북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 명사가 아닌 고유 명사로 존재하라. 아, 일반 명사가 아니든 고유 명사로 존재하라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바로 여기가 거룩함이 등장하는 원초적 토양입니다. 이상적인 삶은 저 멀리 있는 곳에 도달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착실한 발걸음일 뿐입니다. 저 먼 곳에 인위적으로 걸어놓고 기준을 추정하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자기 자신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 이렇게 그 미래에 있거나 또 멀리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재에서 이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점에서 바로 노력하고 한 발 한 발 나가는다고, 그거에 바로 그 의미가 있고 굉장히 이 중요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자발성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시선이 외부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나 이념을 외부에서 수입하여 사용할 줄만 압니다. 좋은 것은 항상 저기에 있고 나를 넘어선 곳에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이 점을 의식하고 노자는 당신이 먹는 바로 그 음식을 맛있어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노자가 한 말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먹는 바로 그 음식을 맛있어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중요시 해라.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라 그런 마음가짐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활동성이 자신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촉발에서 비롯된다는 삶 속에서는 자기 것이 좋아 보일 리 없고 스스로의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먹는 것도 외부의 것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이죠. 손님을 대접한다고 할 때는 한식집보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나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와인이라도 한 병 정도 따야 제대로 대접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 외화되는 것이죠. 자기 삶이 다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지금 누군가 고급 레스토랑을 열었다고 칩시다. 간판을 달 때 한국말로 하겠습니까? 불어나 영어로 하겠습니까? 이탈리아 말이나 스페인 말로도 합니다. 한글만 아니면 됩니다. 지금 대중가요 시장을 주도하는 아이돌 가수들이 예명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대부분 영어 일색입니다. 대중의 감정과 소통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가수들마저 영어 이름을 쓰면서 한국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죠. 노래 안에도 영어 및 영어 몇 소절은 꼭 넣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고급스럽고 세련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련과 고급스러움을 스스로 형성해야 하겠다고 하는 내적 의지보다 외부에 있는 것에 결탁해서 편승하거나 추종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노자에 그 대한 그 잠깐만요. 다음 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처음에 내가 이걸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철학인 철학이라는 것은 사유의 학문이다. 그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 어떻게 그 논리적으로 풀어내는가 이것을 규명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도 내가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철학자들이 가장 경멸한 게 이게 사지선다형 교육입니다. 객관식으로 사지선다형 네 개의 답을 지시해가지고 하나를 골라라 이런 걸 철학자들은 가장 경멸하죠. 또 경멸한 게 뭐냐면은 수학 공식을 외듯이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 이런 교육, 이런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이런 주입식 교육을 철학자들은 가장 경멸하는 것이죠. 이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것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유 생각을 하고 그 자기가 느낀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체계화시키는 거, 그런 논리화시키는 거, 이것을 굉장히 철학자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 생각의 논리화. 그러니까 뭐 요즘 그 유튜브에서도 뭐 썰을 푼다 이렇게 속된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썰을 풀 때도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썰을 풀어나가느냐. 이것을 이건 논리적인 썰을 푸는 거. 이것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한다 그죠. 그래서 이 철학을 전공한 철학자들은 굉장히 이 강의할 때나 이런 때는 아주 논리적인 썰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이 EBS에서도 최진성님의 방송을 시청할 때가 있었고 또 인강이라고 해서 인터넷 그 유튜브 강의할 때도 내가 그 최진성님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까는 또 내가 얘기했지만 이 굉장히 철학자들은 이 논리적인 그런 그 논리적으로 썰을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최진성님도 상당히 그 논리가 상당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이게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읽어봐야 이게 정말 이렇게 맛보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철학적인 그런 그 논리에 감명을 받고 싶은 사람은 꼭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다음에는 여러분들 또 내가 그 연휴라고 해서 또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도 있고 내일모레도 있고 시간이 많은데 공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노자를 얘기를 하면은 자연히 이 공자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자에 따라 이어서 바로 이제 공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자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공자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다. 공자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공자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